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가십니다. 오늘은 레노버 플렉스 5 중에서도 인텔 10세대 i5 아이스레이크 1035G1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 같이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솔직히 어제 리뷰했던 그 르누아르랑 비교평가를 하는 영상을 또 따로 만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우선은 성능 리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같은 경우는 9000점 가까이 890점? 아니 800이었나? 8900점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GPU 같은 경우는 1400점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상 상태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10세대 성능 다 발휘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열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발열을 꽤나 잘 잡았습니다. 온도가 61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네. 61도. 네. 엄청나죠? 네. 당연히 아이스레이크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발열을 잘 잡은 걸로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발열 테스트 불 부하 시 해당 클럭을 보시면 클럭이 1.2기가대로 떨어져요. 1.2기가로 떨어져요. 클럭 저하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발열을 잡기 위해 일부 성능을 희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 최대 38도로 이 키보드 상판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음 또한 45dB로 도서관에서 쓰는데 충분합니다. 단 아주 정숙해야 되는 막 독서실 같은 데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일반 용도 도서관 혹은 일반 실사용시 그 도서관이라든지 이만 사무용으로 쓰는 데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디스플레이 모델명은 확보는 했는데 정확한 스펙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르누아르 제품과는 다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비슷하긴 하겠죠. 우선은 아직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델명은 확인되었으나 그 모델의 스펙은 확인을 못했다라는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얘는 60Hz이긴 해요. 그것까지만 확인이 됐다. 자 이제 다음 배터리 테스트 봐야죠. 배터리 테스트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대상 진행했더니 7시간 30분 정도 나왔습니다. 7시간 저는 6시간 넘으면 원데이 컴퓨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왼종이 쓰더라도 충분히 배터리로는 스트레스 안 받을 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배터리 테스트였다. 배터리 테스트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테스트, 중요한 게임 테스트 한번 돌려봐야죠. 게임 테스트, 우선 롤, 최하 옵에 플레이를 했을 경우, 최하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경우 100프레임 정도 평균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최상으로 옵션을 바꾸니 이 평균 프레임이 70대로 떨어집니다. 70프레임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하는 데는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워치 플레이해봤습니다. 낮음 최하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보니 평균 66프레임 정도 나와요. 플레이는 가능하죠. 근데 최하 프레임이 5프레임밖에 안 나왔고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상호불호 옵션을 바꾸니 평균 프레임이 18프레임으로 떨어지더라. 요거는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그 최하 옵션으로 게임 플레이 해봤고요. 평균 프레임이 13프레임으로 요거는 절대 도저히 플레이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롤 정도는 플레이 가능하지만 그 윗단계 상위에 있는 게임은 애매하다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집어드려야죠. 자 첫 번째 장점 배터리요. 네 7시간 반에 유튜브 플레이 재생 배터리 사용 보여주기 때문에 원데이 컴퓨팅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터치 펜 지원합니다. 자, 터치 하면 꺼졌다 켰다 하고 그리고 펜은 이렇게 나와라 원드라이브야 키보드 목이 돌아가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요렇게롱 우리가 쓰는 원노트 앱을 이용을 해서 쓰고 버튼 누르고 지우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필기라든지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감압
예, 압력에 따라서 굵기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 다음 장점으로는 USB PD가 되겠어요. 네, 배터리 사용이 길긴 하지만 충전할 때 번거롭지 않게 요 USB C 타입을 이용한 PD 충전 지원하고요. PD 충전을 지원한 외장 배터리라든지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정면에 위치해 있는 스피커가 될것 같아요. 스피커. 생각보다 스피커가 아주 선명하고 볼륨감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쪽 윗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반면 얘는 바로 여기서 스피커가 사운드를 뽑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선명한 볼륨감이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장점. 자, 이제 단점 집어드려야죠. 단점. 첫 번째 단점. 네, 발열 테스트 시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풀로드.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되면은 성능 저하가 꽤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1.2기가대로 클럭 저하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게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인코딩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더 장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해당 제품, 네, 기본적으로 M.2 슬롯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교체는 가능한데 램 슬롯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온보드 타입입니다. 솔더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체라든지 확장이 절대 불가능한 램, 8기가로 고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슬퍼요. 밝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50니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색지연율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좀 르누아르 제품과 다르다고 했죠. 얘가 좀더 누래요. 네, 디스플레이가 좀 누런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디스플레이 썼다라는 거에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색이 좀 누런 편이 없지 않아 있다. 뭐 누런 게 눈을 보호하는 데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기본 그 디스플레이 색 변경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무게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5kg대로 솔직히 14인치 치고 무거운 편은 아니긴 하나 펜도 있고 터치도 있고 하니. 그리고 USB PD도 지원을 하니 좀더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무게를 한 1.2kg대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타 추가 사항으로 요펜 거치대가 있거든요. 펜 거치대. 펜 거치대를 USB에 꼽는 타입이에요. 요렇게 꼽는 타입인데 꼽았을 때 여기 갭이 좀 발생합니다. 보이시죠? 붕떠 있죠? 여기. 그래서 혹여나 얘가 똑 벌어졌을 때 이게 USB 안에 박혀 있으면 USB 쓰지도 못하고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릴 거냐? 나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쓸 거다. 아,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색도, 그러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런 정도로 휴대성 좋은 이런 터치도 되고 펜도 쓸수 있는 그런 어도비 전용 랩탑을 사고 싶다. 색지연율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면 요 제품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누아르보다 어도비 호환성은 확실히 좋거든요. 그로 인해 생기는 성능적인 보완도 꽤나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르누아르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도 더 싸. 네. 네, 아무튼 히어로코롬에서 레노버 플렉스 5, i5 10세대가 적용된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